노컷 뉴스 2024년도 6월 10일자 기사인데요. 일정부 한국조사선 또 독도 주변에서 활동 강력 항의라는 기사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 활동 지난 6일 이어 또다시 확인하고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 얘들 염치도 없어요. 일본 외무성은 11일 밤 지난 6일 이어 이 같은 표기의 선박이 다시 다케시마 일본 주장한 독도 명칭 남쪽 우리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순시선은 조사 활동 중인 한국조사선 해양 2000을 상대로 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무선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와 관련해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 대양 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미바의 다이스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을 상대로 각각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거듭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 누가 누구한테 항의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에 앞서 외무성은 지난 6일 독도 주변에서 한국조사선 해양 2000이 해양조사를 벌이자 일본 EEZ에서 일본의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같은 방식으로 한국 정부에 항의한 바 있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할 때마다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독도 주변의 해양조사는 정당한 활동이라며 일본 측 주장을 일축해왔다. 우리가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 일본이 임진왜란 그 지역 그 전 이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한국의 모든 수로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한국에 어디가 물이 깊고 물살이 어떤지 모든 그것이 우리 역사책에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침범하고 우리를 나라에 수도 없이 일본이 임진왜란을 하고 우리나라에 뭐 도공들을 잡아가고 왕릉을 훼손시켜서 그 속에 모든 유물을 훔쳐가고 노략질을 수도 없이 했어요. 한국 역사책 보면 전부 일본이 그 우리나라의 침범에 들어와서 하기 위해서 먼저 수로를 다 조사해서 자기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도에 전부 주변에 저 일본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에 모든 저기 바다의 해저의 깊이라든지 낮음 이런 것들 전부 조사해서 자기 그 데이터를 갖고 우리나라를 침범했다는 거예요. 임진왜란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참 오늘날의 정치적 코멘트는 한일 관계를 냉각시키는 요소는 일본의 2차 대전 침략으로 빚어진 강제징용 광부 사건, 위안부 사건, 독도 일본 주장 이 모든 것들이 5천년 역사를 지닌 한국에서 일본 2차 대전을 일으킨 이후 100년 안에 지금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게 100년 안에 다 벌어졌어요. 그전에는 뭐 독도 자기 땅이라는 건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그리고 난데없이 역사에다가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이제 역사책에 기록을 하고 우리나라는 왜 니들 거짓말을 역사책에 기록하냐. 그 역사 거짓말 역사를 배운 일본인 2세들은 3세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잘못된 역사를 배워가지고. 일본 갑자기 일본은 한국이 수천 년 점유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 이득을 보려는 속셈입니다. 한국이 지금 점유하고 있고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었고 5천 년 역사를 지닌 한국이 수천 년 전부터 그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게 기록이 돼 있는데 2차 대전 전범 일본은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커녕 미화시키기에 바쁘며 피해자는 가해자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 독도 사건 자체도 이렇게 자꾸 자꾸 이것을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기 그 유엔에서 분쟁 지역에서 중간 입장으로서 반토막이로 나눠 먹을 그런 계산으로 지금 이렇게 분쟁 지역을 맞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러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오죽하면 중국인이 일본의 2차 대전 전범 이편을 모시는 야스쿠니 신사의 화장실이라고 낙서를 썼겠습니까? 일본은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한일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러면은 이래서 한일 문제가 이렇게 멀고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전부 100년 안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렇게 이런 사건이 다 됐지 그전에는 뭐 독도가 한국 땅을 가지고 자기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노컷 뉴스 2024년 6월 12일자 기사 일정부 한국조사선 또 독도 주변에서 활동 강력 항의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